신원식 안보실장 계시죠? 네. 질문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그 지금 문제가 됐던 김영현 현재 국방장관 전 경호처장 당시의 불법 회합 당에 대해서 의원들과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인하시다가 화를 내시고 사과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10월 17일 날 6번 국감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소방사령관의 답에 의하면은 당시 김영현 경호처장이 소집했던 그 세 사령관 불법 회합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 소방사령관 얘기가 맞죠? 다시 한 말씀해 주시죠. 보고받을 신 바 없으시죠? 소방사령관이 저한테 보고한다고요? 아니 보고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. 수방사령관한테 제가 뭐 직접 보호받고 하는 그러니까, 위치가 아니고 예, 그 예, 저 단계가 좀 경호처장 있습니다. 저 차분하게 들으세요. 잘 들으세요. 경호처장의 그 소집한 모임에 대해서 수방사령관이 보고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.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요. 그죠? 보고 안 들으셨잖아요. 제가 경호처장한테 아니, 그러니까 제가 경호처장한테 격려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니요. 아 제가 경호처장한테 예 아니요. 경호 보고 안 했다고 했다는 게 시간을 우리가 줄여야죠. 아니 수방사령관하고 저하고 뭐 대화를 그러니까 보고 안 했잖아요. 한 게 아니고 경호처장한테 제가 부탁을 한 거니까 그 자체의 질문이 잘못된 의도를 한 거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. 아니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내 질문을 뭘 할 줄 알고 우리 경호처장 저 아니 수방사령관이 저한테 뭐 보고를 했냐 안 했냐가 신원실장, 본질과 다릅니다. 문학하세요? 내가 지금 질문 간단하게 하잖아요. 자 수방사령관 보고 안 했다고 했는데 보고 안 들었잖아요. 그죠? 특전사령관도 10월 17일 날 그 해당 회합에 대해서는 보고 안 했다고 했습니다. 보고 안 들으면 맞잖아요. 그죠? 가치가 있든 없든 보고 안 들었잖아요. 그죠? 네. 경호처장한테 예, 통할적으로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수바, 예. 제가 여기 지금 김영현 장관이 없잖아요. 그게 묻잖아요. 특전사령관 또 지난번처럼 화내고 사과하실래요? 자 특전사령관이 보고 안 했다고 했는데 보고 들은 바 없죠? 뭐 사과를 갖고 강요하시는데 보고 들은 거 없냐고 묻잖아요. 없죠? 아니 경호처장한테 이미 보고, 다 허라, 제가 모임하라고 권장했기 때문에 그걸 보호받을 묻잖아요. 가치가 없습니다. 아니 그렇게 ABCD를 그냥 쉬운 문학이에요. 특전사령관한테 보고 들은 바 없다. 맞죠? 네. 그래요. 방첩사령관한테도 그리고 다 뭐 당연히 이렇게 세 사령관한테는 보고 들은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. 9월 5일 날 국방위 속기록에 보니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. 그 속기록에 또 물어보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. 우리 저 신원식 안보실장 기억력이 좋으시다고 대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. 보고받은 바 없으시잖아요. 속기록 맞죠? 아니요. 그거는 아니, 그날 속기록 맞죠? 그날 질문에는 대답했다. 다음 날 보도자료로 맞잖아요. 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분명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 대변인을 아니, 통해서. 그러면 저... 그걸 해석해야지 그때 그걸 가지고 아니, 과거 걸 가지고 계속 누구한테,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 누구한테, 질문이시죠.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? 그 다음 날 보고받았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그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 설명을 했습니다. 여러분 누구한테 무엇을 보고받으셨나요? 아, 저 간첩 수사에 관련돼서 수사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이 아, 근데 그게 다음 날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사실 보고받은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날 정도여서 그날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그렇게 말씀하셨다. 의원님. 아, 그날 질문 자, 자체가 넘어갈게요. 수사 관계라고 하시면 되는데 잠깐만, 그냥 여인영 사령관 나왔죠? 네. 됐어요? 예, 여인영 사령관 답변 좀 하실래요? 그 요 시간 좀 빼주시고요. 네, 시간 좀 우리 안보실장이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걸 길게 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. 자, 그 우리 그 문제가 된 모임에 대해서 한남동 한남초등학교에서 환생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성권 의원이 정보위에서 질의할 때 등록 안 된 차량이어서 대통령 경호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환생한 거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 안 하셨죠? 보안구역에 들어가야 되기 했어요? 때문에 경호처 통제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. 아니,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? 무슨 부정을 속기록상 합니까? 부정이 없잖아요. 무슨 부정을 합니까? 이성권 의원이 네. 한남동 한남초등학교에서 차 갈아탄 것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이 질의하니까 그 이성권 의원이
그걸 도와주는 취지에서 이게 등록 안 된 차량이어서 대통령 경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환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 안 하셨잖아요. 제 기억이 맞다면 이성근 의원님 대답에 제가 부정을 한 기억은 없고 저는 아, 됐어요. 일관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됐다고요. 말씀드렸어요. 부정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. 그 얘기는 다시 하면은 해당 회합은 보고를 했건 안 했건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없으나 사전에 차량 등록 자체가 안 된 회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 당시에는 자, 요 해당 것에 대해서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께서 지난 속기록에 있는 답변을 할 때에는 두 번이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날은 이제 보고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다고 하는데 서면 보고 하신 적 있어요? 지금 의원님 말씀이 자, 서면 보고 있어요. 경호처장 공간 모임을 말씀하시는지 그 행안부 장관 말씀하시는 게 헷갈립니다. 서면 보고 있다 없다? 아니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? 행안부 모임. 행안부 장관을 말씀하시는 공간 모임. 공간 모임이요? 공간 모임은 저는 그건 장관... 없잖아요. 어째 보고 받은 없습니다. 거 없고 예.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모임도 서면 보고 한 바는 없잖아요. 그건 구두로 보고 드렸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서면 보고 한 바는 네. 없잖아요. 그리고 저기 지금 거기 전두환 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다면서요.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걸려 있다 없다 참 설명을 하는 게 단순한 건 묻잖아요. 있다 없다? 지금 걸려 있고요. 그 김재규 사진은 걸려 있다 없다? 그 사진도 걸려 아니, 있고 22년 가을에 제 전임 사령관이 걸어놓은 것이 아니,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전임이 아니라 겁니다. 현 사령관이시죠? 제가 현 사령관이 맞지만 현 사령관이 여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 김재규 사진이 걸려 있는 건 맞습니까? 김재규 사진 걸려 있지 않습니다. 걸려 있지 않죠? 네. 전두환 사진은 걸려 있고 김재규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은 것은 그 해당 규정상 예우 또는 기록 보존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예우하고 어떤 경우는 예우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기록 보존하고 어떤 경우는 기록 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기준으로 다 설명이 쉽지 않은데 그 기준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걸려 있다면은 판단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두환 사진은 걸만하고 김재규 사진은 걸릴만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에 담겨 있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. 그냥 간단하게 답하세요. 부동의해도 상관없어요.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적절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저는 거기에 잘 따라서 하겠습니다. 네, 마무리해 주시고요. 다음은 네, 제가 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. 네, 1분 내에 정리해 주세요. 예, 예. 경호처장에 의한 방첩특전 수방사령관 격려 행사는 제가 먼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제안을 했고 이것은 관례였습니다. 두 번째, 방첩사령관에게 중령 두 명, 고등학교 선배인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을 방문해서 충안국 출신 중령 두 명과 식사를 했다. 그걸 식사하는 걸 보고했느냐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. 다음 날 이게 무슨 말이냐 확인해 보니까 방첩사령관이 간첩수사와 관련하여 행안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 등과 회의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했다. 그래서 그게 그거였구나 해서 제가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하게 정정 전파를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주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강의...